태양 아래 지저귀며 녹아가네 회색빛의 빌딩 숲 앞에 펼쳐진 것 호육된 그 모습 그만큼 믿기자 Like a summer.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 드림! 안녕하세요,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입니다. 이번 액트 2 미라지의 여운 엄청날 겁니다. 사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방금 저희 553 할 때 553 향기가 났어요. 저희가 제작한 향기가 났어요. 다 눈치채셨나요? 연습에 대한 부담보다는 부담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사실 근데 오직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내겠다는 책임감이 저에게도 생기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플로어를 포함해 1, 2층에 계시는 모아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보여서 함께하는 콘서트의 묘미를 제대로 느꼈습니다. 모아분들은 어땠나요? 즐거웠다면 모두 소리 질러! 사실 이제 모아들이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를 통해 전 세계의 모아킹을 많이 만들고 올게요. 저희가 돌면서 모아킹들 많이 데려오겠습니다. 체조 경기장이라는 게 정말 가수한테 되게 상징적이거든요. 정말 오래전부터 꿈꾸는 그런 무대인데 그거를 이틀 동안 그들만의 팬들로 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적어도 이런 여러분들을 보니까 큰 일을 하고 있구나. 지금 이 순간 모아 함께 하고 있는 있는 이 순간 이보다 아름다운 청춘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선물해 주신 우리 모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모아분들이랑 있으면 저는 무적이 되는 것 같아요, 진짜로.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. 오늘 무대를 하면서 모아분들만 우리랑 끝까지 함께 해준다면은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모아분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무대할 수 있겠구나. 정말 의지했던 담임 선생님, 저희 은사님, 준함쌤을 모셨는데요. 항상 데뷔하면은 콘서트 초대하겠다고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지켜냈습니다.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덕분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투어 다 돌고 왔을 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한 범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모아 사랑합니다.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쵸? 이제 시작이에요. 많이 기대해도 좋아요. 앞으로 보여줄 거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. 모아 사랑해요.